따뜻한 봄날이에요. 아기새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 엄마! 어? 우리 엄만 어디 갔지? 아기새가 나는 법을 배우다 그만 길을 잃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우리 엄마 있나요? 아기새는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할수 없어. 어떡하지? 그래, 저기 있는 버드나무에게 가서 오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해야지. 버드나무 아가씨, 버드나무 아가씨,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길을 잃었거든요. 뭐라고? 널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싫어. 난 봄비로 깨끗이 목욕을 했다고. 저리 가. 아기새는 하는 수 없이 마을 쪽으로 날아갔어요. 오동나무야, 나좀 하룻밤만 재워줄래? 길을 잃었어. 싫어. 난 씩씩한 나무라고. 난 혼자 자는 것을 좋아해. 아기새는 오동나무에게도 거절을 당했어요. 이번에는 참나무에게 갔어요. 참나무 할아버지, 저좀 자장자장 재워주세요. 길을 잃었거든요. 에이, 싫다. 싫어. 그러다가 응가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리 가거라. 아기새는 좀더 멀리 날아갔어요. 아기새는 소나무에게 갔어요. 소나무 할머니, 오늘 하룻밤만 자장자장 재워주세요. 길을 잃었거든요. 에이그, 어쩌다가 길을 잃었누. 소나무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아기새를 안아주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룻밤만 나랑 같이 자렴나. 아기새는 할머니 품에 푹 안겨 잠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사나운 바람이 몰려왔어요. 바람은 나무들의 가지와 잎을 모두 떨어뜨렸어요. 바람은 소나무에게도 갔어요. 아니, 이건 뭐지? 오호, 아기새가 자고 있구나. 귀여운 것. 그래, 너는 봐주마. 구름은 아기새를 살짝 쓰다듬어주고는 멀리 날아갔어요. 소나무와 아기새는 서로 꼭 안아주며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대요.